안타깝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볼의 색깔이 아주 사탕 같아요. 네, 볼 세계 랭크 1입니다. 자, 과연 어떤 연기를 아주 펼칠지. 월드컵 시리즈에서 두 번이나 개인 종합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네. 굴리기 숙련선언도 다시 또 굴리기에 대한 숙련선언도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볼의 움직임이 아주 음악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선수의 표현력을 한번 주목해서 좀 봐주시죠. 이 선수는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수예요. 네. 아주 손끝 처리 하나하나, 상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합니다. 백 일루전을 시도하고 있죠? 아, 참 아름답습니다. 수구는 오른손과 왼손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불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0.3점의 감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음악과의 조화가 참 환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러시아 마문입니다. 잔잔히 흘러가는 물의 느낌을 연상시키게 하네요. 네. 회전난도 아주 고요하게, 아주 완벽하게 잘 표현을 해냈어요. 회전난도 마무리. 네. 저런 손처리라든가 시선처리가 발레 한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이 리듬 체조 종목이 발레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네. 느낌이 선수들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볼을 굴렸을 때는 튀지 않도록 매끄럽게 잘 굴러가야 됩니다. 기술과 표현력을 함께 갖춘 러시아의 마문. 별다른 큰 실수 없는 안정된 경기를 펼쳤습니다. 신체의 표현 능력과 표정 연기, 얼굴의 표정 연기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0.5점의 감점이 네. 주어집니다. 점점 이제 국제대회에서 표현력과 예술성을 중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댄스 스텝이 8초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선수는 본인의 음악을 그대로 감정을 넣어서 잘 표현해내는 그런 부분이겠죠? 아, 9.350, 9.166, 합계 18.516.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최고 점수입니다. 네. 좀처럼 보기 드문 18.516. 자, 이렇게 되면 마문 선수가 역시 세계 랭킹 1위다운 볼에서 이제 메달을 따가게.